우리가 이거 고명. 네. 고명이라고 그러는. 잡채에 들어가는 야채. 야채. 네. 요게 지금. 단 거, 아니, 양파. 양파. 네, 돼지고기 볶은 거. 네. 아, 이게 당근. 네. 이거는 버섯. 네. 이거는 부추. 네. 이거는 카프리카. 카프리카. 맞죠? 카프리카. 네, 노란 거, 빨간 거. 이거는 또. 여긴 또 특이한 게 뭐냐면 고추가 들어갔어요. 맛을 돋가주는 우리가 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고추가 들어갔거든요. 입맛을 돋가주는 고추가 들어갔어요. 요거는 당면이라고 그러나요? 당면인데요. 물에 불렸다가 한 1시간 정도 불렸다가 좀 불린 다음에 당면을 800 걸음물에 삶아서 한 30분 삶나요? 20분 삶아가지고 네, 20분 삶아서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걸 씻어서 나왔어요. 그래서 깨끗이 우리가 씻어서 나온 음식이기 때문에 바로 버무리면 돼요. 그래서 한번 야채를 한번 넣어볼까요? 네. 자, 양파를 넣겠습니다. 양파. 네, 양파 넣고. 네, 그 다음에 색깔이 섞이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버섯을 넣고. 하얀 거 먼저 좀 넣어줘야 되겠더라고요. 나중에 색깔이 섞이니까. 네, 그리고 또 파란 거 부추 넣을게요. 네, 부추 넣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또 이게 맛있는 주 메뉴 카프리카를 넣어보겠습니다. 색깔도 되게 이쁘죠? 잡채가 너무 이뻐요. 색깔도 이쁘고 또 더 맛이 색깔도 이쁜 게 맛도 좋고요. 이렇게 넣어줄게요. 최고 마지막에 돼지고기 볶은 걸 넣겠습니다. 네, 어우 돼지고기 엄청 많이 하셨네요. 맛있겠다, 그죠? 푸짐해요, 푸짐해. 네. 자, 다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잡채라는 메뉴인데요. 오늘 또 가족들과 금요일날 행복하게 먹어보시라고 잡채를 정했거든요. 자, 여기 부추, 여기 당근, 여기 버섯, 그리고 여기 양파. 양파 아시죠? 양파가 몸에 그렇게 좋아요. 그리고 카프리카. 그리고 주 메뉴는 좀 맛있게 먹으라고 고추를 넣었어요. 좀 이렇게 입을 땡기게 하는 고추를 넣었기 때문에 주 메뉴가 카프리카에 고추 매콤달콤하게 넣은 것 좀 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소스예요. 소스는 제가 옛날에 배웠던 소스로 네,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네, 이게 소스는 나중에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다 부어야 되나요? 네. 아, 조금만 부어보, 일단 짜면 안 되니까 일단 조금만 부어보. 적당히 안 맞게 부어주세요. 조금만 부어보겠습니다. 네. 됐나요? 많이 못 짜면 안 돼. 네. 집셰프, 집에서 한. 야, 따끈따끈해요. 따끈따끈. 맛있겠다. 오, 따끈따끈하네. 오, 따끈따끈. 네. 우리 또 이게 교수님은 손이 커서 금방 버무네요. 아, 셰프입니다, 저는 셰프. 네, 셰프님도 이게 금방 버무네요. 네, 그러게. 셰프, 오늘은 우리 셰프가 되는 거예요, 셰프가. 자, 네, 셰프가. 여기 부추, 여기 피망, 그리고 여기 버섯, 네, 그게 몸에 좋은 당근, 그리고 양파, 돼지고기를 넣어서 이게 버무린 거 팍팍 비비면 맛있는 잡채가 됩니다. 오. 네. 교수님, 아니, 세 분이 너무 맛있겠다, 한번 이렇게 한번 먹어보세요. 간이 됐나, 안 됐나. 간이 됐나 한번 먹어볼까요? 네, 간이 돼야지 또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간이 됐나 한번 먹어볼까요? 네. 아. 네. 음식은 간이 돼야 맛있어요. 그래야 최고 맛있는 음식이거든요. 배고플 때도 먹으면 맛있지만 간이 돼야 맛있어요. 입맛이야. 아, 딱 좋아요? 네. 네. 딱 두 채 다 먹어볼게요. 네. 아, 입을 대면 안 되고요. 여기 먹어도. 네. 여기 나서 후루룩 마셔야 돼요. 후루룩. 입이 커서. 아, 저도 한번 먹어볼게요. 나도. 아, 너무 맛있다. 아유. 오. 이게 씹히는 촉감이 너무 좋아요. 버섯하고 돼지고기하고 부추가 너무 맛있어요. 와, 이거 먹고 나면 힘이 막 쏟겠는데요? 네, 짜지 않아요. 아, 그리고요, 최고 포인트가요, 참기름을 넣는 거예요. 최고 마지막에 참기름을 넣어야 맛있어요. 참기름. 네, 그리고 참기름 고소한 냄새가 정말 맛있거든요. 참기름을 이렇게 들어가요. 네, 어우, 되게 많이 들어가네요. 네, 어우, 이거 에너지가 엄청 넘치겠는데요? 쌉싹 긁어서 넣을게요, 아까우니까. 네, 다 넣었어요.
딱 이게 이제 셰프님도 한 주머니 이렇게 버무려야 돼요. 네. 또 비벼볼게요. 팍팍 비벼야 맛있어요. 팍팍 비벼서. 자, 다시. 잡채의 주 메뉴가 뭐냐면요. 요 파란 부추, 그리고 요 빨간 피망, 또 노란 피망, 그리고 이게 당근, 그리고 양파, 그리고 돼지고기 넣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버섯도 들어갔어요. 최고 맛있어요. 그래서 주 메뉴 야채가 세 가지, 네 가지, 그리고 돼지고기, 네, 당면을 삶아서 버무려 잡채입니다. 또 간이된 다 먹어볼까요? 네, 화룡당점이라고. 네. 참기름에 들어가니까 완전히 그냥 막 고소한 냄새가 나는 게. 그러니까. 아유, 너무 맛있네. 또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나. 네, 맛있나 한번 먹어볼게요. 최고 마지막에 참기름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소한 냄새가 나니까 다 먹어볼게요. 맛있나. 제 혼자 먹으니까 좀 미안하네요. 같이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도 같이 좀 드세요. 맛있어요. 참기름에 들어간 잡채? 네, 아우. 맛있어요. 이 피망이, 제피는 촉감이 너무 좋아요. 이거 어린이들도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다져서 넣으면, 그죠? 네, 이거 뭐. 이 맛이야, 이 맛이야. 땅땅땅. 청소년, 아동, 그죠?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먹지 말고요. 선생님, 자, 여기 부어보겠습니다. 마지막에. 다져서니까. 자, 네, 푸짐해요. 아, 덜어서 먹어야 되나요? 네, 많아요. 네네. 네, 오, 됐죠? 네, 많아요, 많아요. 네, 여기 넣고, 네. 떴나요? 네, 자, 또, 이제 선물부터 넣겠습니다. 네, 오, 푸짐해요. 마지막 깨소금을 좀 후시면 더 좋은데. 네, 깨소금 분위기. 아, 좋습니다. 맛있었어. 네. 한번 먹어보죠. 네. 자, 잡채 뭐 만들었냐면, 다시 피망, 네, 그리고 여기 부추, 여기 또 돼지고기, 그리고 여기 버섯, 네, 너타리 버섯, 당근, 양파를 넣었거든요. 네. 자, 또 마지막 더 맛있는 보기 좋은 음식이 맛도 있다고요. 오, 송송송송 부쳐줘야지. 오, 푸짐해요. 네. 오, 깨소금이 또 완전히 또. 오, 순수한 국산 깨소금이에요. 참기름도 순수한 참기름이고요. 국산, 네, 국산이라 되게 좀 다 국산만 들어갔습니다. 네. 네, 아, 우리가 맛있게 비볐나봐요. 막 쏟았던 약간 그거. 아유, 너무 맛있습니다. 네. 너무 맛있습니다. 네. 너무 맛있습니다. 나 한번 먹어봐요, 세프님. 또 맛있게. 네, 야채도 먹고. 네. 자, 세프님, 서로 먹어봅시다. 네. 여기 당면 넣고. 자, 여기, 여기, 여기 보이시죠? 버섯 넣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당근을 좋아해요. 여기 당근 넣고. 네, 이렇게 맛있게 먹어야 돼. 피망도 넣고. 네, 또 그리고 노란 피망도 넣고요. 노란 피망이 어디 좋은지 아세요? 위에 좋아요. 위는 노란 음식을 좋아하고요. 노란 음식, 그, 뭐냐, 참외, 뭐, 양파, 그리고 이 피망 같은 게 좋아요. 위에 좋은 음식. 그리고 빨강은 있잖아요. 대장에 좋은 음식이에요. 대장. 고추, 피망, 당근이 대장에 좋고요. 그리고 여기, 버섯은 다 어디에 좋을까요? 우리 셰프님? 버섯은 어디에 좋을까요? 버섯 몸에 다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치매 예방에 좋아요. 아, 버섯 치매 예방에 좋구나. 중풍에 좋고요. 그리고 고지혈증, 또 환자분들 다 좋고요. 일단 버섯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부추는 또 어디가 좋을까요? 부추? 네, 어디 부추는 좋나요? 네, 남자의 기를 높여주죠. 그렇죠. 동력이 좋아요. 네, 힘도 좋고요. 봄에 처음에 나오는 부추는요, 나만 먹는 거예요. 나만. 아무도 안 주고요. 나만 맛있게 먹는 게 힘을 쏟게 해주거든요. 마파 생달부라고 알아요? 네, 마파 생달부. 네. 그럼요. 마파 생달부. 네, 마늘, 네. 달래, 네. 부추. 이는 네. 기를 높여줘가지고 네. 남자한테 좀. 네, 맞아요.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아유, 이게 숟가락이 적네요. 이분 스컨데 이거 어떻게 먹어야 돼요? 저는 이거 손으로 먹어야 되는지. 네, 저는 이렇게 먹어요. 부추를 이렇게 올려서. 아유, 쏟아지네. 쏟아지겠다. 네, 쏟아지니까 손바닥에 올려서. 자, 이거 넣고 먹어볼게요.
죄송해요. 제만 먹는 것 같아서 다 배고플 건데 맛있게 먹겠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여기 좀 맛있어요, 진짜.